자, 1번 들어갑니다. 그림 가나는 광물전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이다. 구리전선 유리컵 좋아요.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기억, 가에 구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구리 가능해요. 됐죠? 나의 원료 광물에 석영이 포함된다. 유리컵, 유리로 이루어져 있잖아. 석영이 원료 광물에 포함되고, 가하나의 원료 광물은 모두 금속 광물이다. 여러분들, 구리는 금속 광물이 맞지만, 유리컵의 원료에 해당하는 이 석영, 규소가 포함된 석영은 금속 광물 아니죠. 맞지? 비금속 광물입니다. 좋아. 정답 3번, 기역니은.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가는 층운용 구름, 나는 적운용 구름. 순서 없이 나타난 거지만 우리는 그림을 보면 바로 알수 있죠. 층운용, 적운용. 기억 틀렸고요. 나는 불안정한 기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렇지.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날 때 수직으로 길게 발달한 적운용 구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기 연직운동은 나가 가보다 활발하다. 참네, 이거. 아, 깜짝 놀랄 만한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근데 저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능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물론, 20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 그치? 진짜 아주 쉽게 빵점 방지용 문제가 있기도 해. 근데, 실제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시험지에 딱 들어있다 보니까, 초반부에 몇몇 문제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간다라고 쉽게 풀린다 하더라도, 문항 번호가 넘어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 뒤에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초반에 문제 풀 때, 간단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번의 정답 4번이었고, 3번. 그림 가나는 각각 조립 발전 방식과 파력 발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통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해양 에너지 자원 이용한다. 이거 맞죠? 둘다 해양 에너지 자원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맞습니다. 재생 가능하다라는 게 뭐야? 고갈 염력 없다. 뭐, 조류 발전이든 조력 발전이든 조력 에너지를 이용한 거나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건 고갈 염력 없죠. 됐고, 디귿.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는 조력 발전. 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파도에 의해서 파력 발전이잖아. 근데 파도라는 것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주로 생성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얘는 받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보기는 둘의 공통점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 정답 3번. 자, 넘어가고요. 다음 4번 문제. 자, 광물의 성질 이용해서 얘네들 구분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A, B, C에 들어갈 거 찾는 거예요.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하는가? 이거 탄산형 광물 골라라 이거죠? 탄산형 광물은 여기 방해석 들어갑니다. 방해석. 방해석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좋아. 석영에 의해 긁히는가? 석영은 모수 굵기 얼마냐? 7. 그지? 금강석은 모수 굵기? 10. 제일 센 놈이에요. 안 긁혀, 금강석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되는 나머지 하나 정장석이죠. 활석 방형 인정석. 얘는 모수 굵기 6. 됐지? 석영에 의해 긁힙니다. 석영이랑 얘를 긁으면 이렇게 하면 석영 2 긁히는 거고. 자, ABC 됐고 정답 1번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긁힌다, 긁는다 이렇게 이거 잘 보고 풀어. 이건 실제로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석영에 의해 긁히는가? 그러니까 석영이 긁힌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건. 얘라고 들어가는 건 석영이 누군가를 긁을 수 있는 거고 석영이 긁히는 걸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 자, 넘어갑니다. 5번.